저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당근 봤지? 이건 뭐야? 뭘 봤다는 거죠? 뭘 봤다는 거죠? 아 제목! 제목에서 하람에 들었다매 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네. 죄송합니다. 그럼요! 역시 모아분 역시 우리가 바보였어. 제 하람에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. 네. 오늘 살짝 틀어놓고 together. 어? 오, 이거 따라해. 야, 이거 이거 따라해보지? Tomorrow by together. 야 너무 대박 너무 대박. Tomorrow by together. Tomorrow by together. Tomorrow by together. 되게 낮게 되는 거 아닌가? 이러면서 내려가?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좋네요. 우리 하람회가 이렇게 공개됐고요. 다들 어떠셨나요? 이제 소감을 이제 10줄로 써주시면 됩니다. 네. 저랑 이제 쪼꼬미 형이 만족할 때까지 이 곡별로 어떨 때 들으면 좋을지 맞아요. 추천 좀 해드려볼까요? 다섯 곡 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하굣길. 하굣길에 들으면 되겠죠. 보통 하교가 학교가 끝나면 축구를 하거나 굉장히 신나게 집을 가요.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고 걱정이 많은가? 시험이 많은 거예요. 아... 낮에는 분명히 엄마한테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와래 성적표 나오면 꼭 말해래 이랬는데 성적표 나오면 이제 말 못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낮과는 뭔가 다르다. 시험 망했을 때나 뭐 사고 쳤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즐거우시면 위로가 될 거예요. 네. 이제 학생 모아분들은 학교할 때 들으면 좋고 성인이 되신 모아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아마 그땐 그랬었지. 오, 회상하고 하다도 알아? 아 그럼요 회상하다. 과연 왕자님이냐는데 아닙니다. 맞을 수도 있어. 왕자님 맞죠 봉기형? 슈니가 제가 제가 그때 팔씨를 한번 했어요. 그 안무 레슨 하다가 내가 1년 일찍 태어났는데 내가 이기겠지 했어요. 태연이는 저랑 비기고 슈니는 진짜 확 넘겨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야 너 한번 더 해보자 지금. 근데 힘 빠진 거 아니에요 그때? 뭐야 이게. 나 오늘 많이 잤다 이런 거 너 지면 난 진짜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?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센지. 풀지 마. 이렇게 갑자기 아예 그립이 원래 사파 싸움 있잖아요. 그립이 중요하다. 잠시만요 나 못하겠어요. 아, 할 수 있어. 자 준비 시작. 아 거짓말하지 마 이거 아니야. 아니, 그때 뭐가? 괜히 진 게 아니라 그 힘의 차이를 느꼈다니까요 제가 그때. 아니 너 카메라 끄고 해. 아니 진짜 아니에요. 모아분들 잠시만요. 아 진짜 야 진짜 한 번 더 해봐. 아 진짜 제대로 해봐. 진짜 제대로 했어요.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. 27만 모아분들 앞에서 맹세코 진짜 최선을 다했어. 진짜? 진짜로 인생을 걸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모아분들의 이름을 걸고 아 그때 걸고 한 번 더 해. 아니 근데 진짜인데? 준비 시작. 아 이거 아니라고요. 모아분들 얘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.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. 아 근데 진짜 최선이다. 그리고 끝나고 범규야 아니에요! 아니에요! 한 번 더 하실래요? 어 그래 한 번 더 하자 이러면은 갑자기 싹 넘어. 저 그때 진짜 어땠냐면은 어깨가 아팠다니까요 진짜로. 얘 너무 세게 해가지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. 휴닝카이 조심하세요. 그리고 꼴찌가 수빈이 형이었어요. 아니, 수빈이 형 진짜 약해요. 수빈이 형이 제일 셀 때는 물에 있을 때 그 형은 물속성이야. 와 진짜? 그 형은 꼬부기야. 그 형 물에 있잖아요? 1대 4로 덤비면 저희 다 날라가요. 다 날라가요. 물 속성은 어떤 물로 이기냐? 불로 이기냐? 풀 아니면 전기? 컴퓨터 꺼버리면 되겠네. 그럼 또 생명의 위협을 이제 제가 받게 되죠. 타이틀곡 원래 더 길었다던데 비하인드 알려드려. 이거 제가 제목 찾아드릴게요. 뭘지?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제목 듣고 무슨 말 했냐면 정말 제목 말하다 혀 깨물 것 같다. 멈춰버린 대관람차 안에서 발견한 5시 53분의 하늘. 이걸 어떻게 줄이지? 이거 줄여도 힘들겠다. 그런 말씀하셨어요. 그 MC분들이 고통을 받는다고. 저희가 컴백할 때마다 말하기 너무 어렵다고.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거 하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보아 4분의 3 생명장에서 너를 기다려 그리고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이런 거 말하기 너무 힘들다고. 너무 힘들어. 천번만번 이해합니다. 하지만 저희 팀은 색깔이에요.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